이게 좋네요. 드라이 플라워 좋네요. 나와! 나와! 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라리입니다. 오늘은 가정재배자분들을 위해 인공수정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카보라는 꽃인데 보면 면봉이 안 들어가요. 작은 면봉인데도 안 들어가요. 보통 블루베리 꽃은 대과종이면 좀 꽃도 크고요. 그 다음에 소과종이면 꽃도 좀 작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얘는 중과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꽃이 작은 것 같아서 면봉으로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얇은 화장솜 이런 걸로는 가능을 할 것 같아요. 자갈 수정하다가 콧 다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뜨려 보면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 꽃가루 떨어진 거 보이시죠? 까만 거에 이렇게 받아서 다른 꽃에다가 화장붓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혀지면 이게 타가 수정이 되는 거죠. 요거를 묻혀서 얘가 아니고 다른 나무에 묻혀지면 이제 타가 수정이 되는 거죠. 블루베리는 타가 수정을 해야. 블루베리를 외부에서 키우시면 화분 매개 곤충들, 벌, 파리 등등에 의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없으신데요. 요즘은 가정 재배자분들이 많으셔서 베란다 내부에서 키우시거나 외부에서 키우신다고 해도 근처의 환경으로 인해 화분 매개 곤충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인간이 수정을 도와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하우스에 뒤형벌을 그 블루베리 꽃 수정용으로 두 통 정도 사다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블루리본 품종에서 벌통을 사다 넣기 전에 너무 빨리 꽃이 펴버려서 그 영상도 찍을 겸 한번 그 가정재배자분들이 하시는 그 자가수정, 그 다음에 타가수정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블루베리 꽃은 같은 꽃 속에 있는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것보다 꽃이 피는 시기가 같은 다른 품종의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수정이 되어야 열매 내부에 씨앗 숫자가 많아져서 열매 사이즈도 더 크고 성숙도 더 잘 된다고 하니 염두에 두시고요. 벌들이 블루베리 꽃의 수정을 도울 수 있는 시기는 꽃이 활짝 핀 상태에 한 3에서 5일 정도에 불과한데 외부에서 블루베리를 키우시는 경우에 블루베리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추워지면 벌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 그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긴 어렵답니다. 참고로 수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수정이 잘 되면 흰색 꽃이 갈색으로 말라서 떨어지고요. 안 되면 보라색으로 비틀어져 붙어있는 편이라서 육안식별 가능하세요. 영상 마치기 전에 베란다 실내 가정 재배자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블루베리 꽃이 활짝 피면 면봉 혹은 휴지나 키친타월 같은 거 돌돌 마시거나 입술 화장붓 같이 얇은 거 그 블루베리의 작은 꽃뿌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막대를 준비하셔서 격일에 한 번씩 한 꽃에 두 번 정도 살살 수정해 주시면 성공률 100%라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블루베리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가정재배 고수분이 말씀하시는 거 전해드리고요. 올해는 내 블루베리는 왜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도구로 열심히 인간 수정 활동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에 들어갔어요.